군대에서는 상관이 부르면 계급과 성명을 얘기한다. 뭐라고? 계급과 성명! 목소리 봐라. 얼차려 받고 시작할래. 알겠어? 예! 알겠어? 예! 야. 예?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신병을 불안하게 해요. 도대체 조교들은 왜 이런 딱딱하고 불친절한 특유의 말투로 가르치는 걸까요? 근데 재밌는 건 군필자의 입장에선 한편으로 친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얼차려를 바로 주지 않고 알려주니까 말이죠. 어쨌든 신교대에선 왜 이렇게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 정신없게 만드는 말투와 방식으로 가르칠까요? 안녕하세요. 군 콘텐츠를 리뷰하는 예비역 정훈장교 안대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와씨 개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사실 군필자들은 저 조교가 얼마나 천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다고 전역했다고 그새 잊었지. 엎드려 뻗쳐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린다. 하나 이걸 안 했잖아. 어쨌든 왜 조교는 훈련병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가르칠 생각이 없기 현실을 빠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남자들은 입영 전부터 전역할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와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친절하게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잡생각이 없어야 아 이곳이 군대구나 라는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인 이후엔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얼차려를 받지 말아야지 라는 생존의 생각뿐입니다. 빠르게 학습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죠. 나도 모르게 군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5주의 신병 교육 기간이 끝나고 자랑스럽게 2등병 계급작을 달면서 수료합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든 거 끝났다며 감격에 겨워하죠. 그렇게 감격의 수료식이 끝나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5주밖에 안 지났구나. 이러한 훈련병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신병 시즌 0.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